갖다 놓으면 되지? 예, 나는 이제 국어고 밥을 떠가지고. 네, 다녀오리다. 예. 어머니 오셨나? 또 감동이야. 아, 전 아침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그걸 또 국에 아구찜에 반찬이 막 수도 없이 해서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반찬 덮개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음이 또 너무 뭉클해서 그래서 밥이 목에 걸릴 정도로 막 이것만 할게요. 알았어. 저희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. 그래,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어깨에 결혼을 하는 줄 알았나 그거 잘 몰랐어. 정말요? 진짜. 그랬더니 엄마 큰 아기가 있대. 딸이라고. 딸이요. 어, 그래서 그래? 네네. 몰랐어. 결혼한 걸 내가 왜 몰랐지 그걸? 아. 잘 몰랐어. 맨날 집에 있고 도시에 있으니까 바다를 잘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기회가 없죠. 엄마가 또 바쁘고. 네. 그래서 아 데려오면 정말 좋아하겠다. 배 타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. 글쎄. 데려오고 싶어요. 기회가 너무 좋았는데. 아 그러니까 계속 어제 밤에도 계속 생각나고. 이제 애기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또 가서 조개 잡고 또 그물에 그런 거 달려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안 무서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애기도 만약 왔으면 그로 인해서 막 이런 데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못 오고 안 올지라도 네. 마음이 복잡하죠. 네. 아이고 그렇지. 막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. 그렇지. 네. 애타 설거지 편하네. 그렇게 설거지 해주니까. 아유, 아차. 혹시 동생한테 누나 어떤 작품 이런 것도 누나는 어떤 배우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목욕탕 궁금해서. 목욕탕 긴 남자들이죠. 그 발란한 서울 그 하셨을 때 정말 신선하고 그랬었고. 아. 어떻게 된 거야? 잠깐만. 나 숨 좀 가라앉히고. 죽겠다. 김미선 하면 니 딱 빨리 그냥 김미선 딱 그냥 한 단어. 여신. 이쁨. 하나, 둘, 셋. 원탑.
원탑. 90년대 맞아, 선배님. 그리고 거기서 연가가 하나 더 되면 유행. 어? 유행. 유행. 모든 유행을 다 시켰어. 아, 곱창 밴드. 아, 토마토에서? 예, 네, 그 보안반대도 막 그래. 저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? 그때 당시. 아, 그때는 일이 안 그렸거든요, 선배님. 머리를 보시면 안 돼요. 머리를 보십니까, 선배님. 그때도 길렀나? 아니, 아닙니다, 선배님. 아니, 곱창 밴드를 지금 다 하고 다니잖아. 그 최초. 아, 진짜? 유행을 시켰다니까. 맞아요. 네. 나 호동이 형 하나 할게, 그러면. 미소 씨, 그, 니 이거 태엽에 있으니까. 흰색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. 네, 좀 넓은 거 약간. 그래, 그래. 맞아. 청순. 그 머리밴드도 사실 이 여자들의 약간 청순의 아이콘 같은 그런 아이템이잖아요. 그런 것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하니까. 어. 너무 많아서. 너무 많아서. 니는 영화는 솔직하게 딱 이제 선 없으면 이제 생각 많아지는데, 어? 결혼도 생각하게 되고. 영화가 몇 살인데? 29. 아, 29인데 오빠 무슨 결혼이에요? 나도 서른 때 굉장히 생각 많고 그냥 막 다운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. 30대 되면 이래 살고 있을 거야 라는 그 플랜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. 어른의 삶을? 20대랑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맞아. 난 딱 그때 결혼을 해서. 몇 년 차입니까? 11년 차. 그냥 똑같네요. 2007년? 6년? 예. 네, 저 2007년. 아, 내가 먼저 했구나. 만 10주년이네. 딱, 네. 네. 결혼. 네. 그 결혼 언제 하려고? 네? 저요? 저는 사실 좀 늦게 하고 싶다. 언제쯤? 저는 마흔 중반? 어? 마흔 중반? 그럼 앞으로 15년 후에? 그 정도? 야, 네가 15년 후에 하면은 어? 내 63살 때 하는 거야. 환갑하고 2년 지났어. 어우, 징그러워라. 와, 진짜. 야, 이 사람 막 15도 15인 뒤에 장가를 가겠다, 가도. 19살인데. 진짜 연하는 시집 가겠다. 15년 뒤면. 그치. 이 사람, 니가 15년 지나면 23살. 24살이네, 연하가. 4살. 니 몇 살이고? 15년 뒤면 44. 아, 그러면 뭐 사실 24살, 44살은 완전히 못하지, 오빠. 너무 길어 빠지는 거 아니겠어? 뭐래. 아니, 용화를 떠나서. 아니. 용화를 떠나서 시어머니. 장모다. 세상에. 아니. 오늘 장모다. 아무도 몰랐어. 시어머니가 아니라 얌마. 얌마. 장모 톤 나왔다. 얌마. 몰라. 야, 장모 잠 비었다. 내가 장모 토마토야. 토하고 마시고. 근데 이건 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건데. 네. 이렇게 프로그램 선택하고 하잖아요. 그러면 네. 사무실하고도 상의를 하고. 네. 저 연하 아빠하고 상의합니까? 하죠. 그리고 뭐라 하던가 이거 하나 하니까 남편 말한 건 처음에 이제 먼저 제기사가 떴나 봐요. 용화 씨 나오기 바로 전날. 네. 그랬더니 한 명 자기인 줄 알고 있더라고. 아, 진짜? 자기는 무슨 옵션인 마냥 자기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, 요즘 가족끼리 잘 이렇게 했더라니까. 그래서 자기는 뭐 비밀 병기로 일부러 기사를 안 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짐 쌀 때 같이 싸려고 그러더라고. 아, 오빠 못 나가게 됐다고. 아, 진짜 자기도 오고 싶어 했고. 네.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만약에 뭐 용아나 호동 오빠한테 부탁하기 좀 민망한 거, 힘쓰는 거 이런 거를 자기를 시키라고. 자기가 콘티를 짜놨더라고. 아니 근데 연아 아빠가 바쁘잖아요. 재밌어해요. 그럼 형수님은 소개팅입니까? 뭐 극단? 같이 연극하다가 예.
이 후배 저 후배 다 알고 뭐 이렇게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래.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? 아 그래요? 예,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형님? 제가 41이거든요. 예? 오 형님 언제 저 김성인데? 우리 언제쯤 천하장사야? 아니 우리 애기 엄마보다 더 먹었네? 아니지 이게. 아아아네 뭐. 아 이거 벌칙. 아 이거 벌칙. 아니 이거 편집해야 된다. 어 나갔어요. 좀 전에. 지금 레아 선배님 보시다가 또 같이 가족끼리 보다가 아 저도 애기 아빠가 저는 애기 아빠 왜 결혼을 둘 다 술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맥주 병을 따는데 너무 멋있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확 따는 거예요. 빵. 그도 빵 소리 너무 멋있게 나. 그럼 내가 이 사람이면 나를 진짜. 네, 이선 씨가 이거에 결혼했어요. 이선 씨가 터프한 걸 좋아하네. 근데 알잖아. 결혼하니까 오픈으로 따더라고. 제일 딴다. 손 다친다고. 야 아줌마한테 꾸지. 저 아줌마님 여기 오픈으로 좀 주세요. 할 줄 아는데. 이러면 그거 물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요즘 제가 오픈으로 따겠어요.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그 세 분만 계시는데 최초로 여자 달타냥이 도착을 했습니다. 여자 달타냥이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을 했다고요?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전화 통화를 원하시거든요. 여자라고? 됐어. 아, 이분도 저 김희선 씨랑 통화하기를 원하지 않고요. 강호동 씨랑 통화하기로. 아, 나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. 끊어! 아, 예. 끊어! 사실상 지금까지 한 지들이 상별 하면서 네. 여자 한 번도 안 왔거든. 그죠, 그죠. 덩그리덩동. 그 차례 왔어? 내가 잡았어! 아! 안 끊긴 말 해봐, 나 갈 거야. 죄송합니다, 끊을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? 저 삼총사의 강호동이에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기... 힘들어요. 약한 척이야, 재수없어. 호동이랑 만났어요? 아니요. 아, 호동이랑 한 번도 본 적 없어요? 네. 어때? 뭐야, 이거 감을 못 잡겠어. 그 있어요. 그럼 좀 이따 갈게요. 어때요? 남자분들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김희선 씨하고는 좀 라이벌 관계여가지고요. 나랑 라이벌이라고? 아, 그럼 송혜교야? 바쁠 텐데. 혜교 씨. 네. 그리고요. 멍 때리기 좋은 데로 와주세요. 근데 남자분들만 와주세요. 저는 김희선 씨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요. 미친 아니야? 야, 골 때리네. 야, 얘 센데. 야. 나한테 이럴 애가 몇 명 없는데. 아, 착해 보이는데 목소리가. 근데 용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아. 궁금하네요. 그럼 희선 씨 여기 있어. 응? 여기 있으라고. 아니 누나 보고 오지 말래요. 오지 말고 그러잖아. 나 진짜 오지 말라고? 네. 그 가서 분위기를 보고. 오지 말라고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이런 게 제일 불편해. 나 사람 막 둘이 불편한 사이에 그 끼는 제일 싫어. 혜교면 나 집에 가라 그럴 거지.
해교는 아니야. 그럼 나랑 라이벌이면 잠깐 전지현 김태희 다 유부녀네 지금. 근데 안 친하잖아요. 안 친하죠. 몰라요. 자, 왜 친해요? 아이 재밌네 이거. 지금은 누가 제일 예뻐요? 어린애들 중에?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김희순이야. 오! 지금은 김희순이야. 오! 찾아야지. 자식아, 어? 세상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. 혼자서 머릿속에서 막 수지, 설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아이고 참, 뭐든지 기성전 김희순이야. 목소리가 막 알 것도가 종잡을 수가 없어. 처음에 되게 애기 같았는데 아 말하는 게 애는 아닌 것 같아. 걸그룹인 것 같아. 여러 명 걸그룹? 아 한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단체로 온다고? 하기야 날 상대하려면 단체로 와야겠지. 한 명 갖고는 안 될 거야.